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판 IRA로 통하는 이 개편안은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를 프랑스에서 밀어내는 게 골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조금 적용 차량 리스트에는 총 22개 브랜드 78종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 현대자동차의 코나는 보조금 적용을 받지만 기아 니로와 소울 등 그간 보조금 적용 대상이었던 차량은 배제됐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를 하기 이전인 지난 6월부터 업계와 7차례에 걸쳐 보조금 개편 실무 협의를 진행해온 만큼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 배출량을 재산정받을 수 있게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양국 간 고위 협의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